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충주댐 일원에서 국정감사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주댐에 들어선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축구장 5배 넓이로 1,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4,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일부 자치단체들은 설치 규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작업도 없이 태양광 시설을 급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배전 선로를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경관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도 일으키는. 하지만 행정당국은 발전시설의 친환경 자재들을 사용해 수질 변화나 녹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송배전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은 사실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흐름전지라고 해서 아예 불 자체가 나지 않은 쪽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전북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새만금 수상 태양광 시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태양광 설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 위뉴스 장원석입니다.